이게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 이 장면들, 영화에 실제로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 모자 이렇게 딱 있는 장면들. 마지막 이제 독일군이 패전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서로 긴장된 모습. 제작품은 이제 다 특징이 뭐냐면 360도 다 볼 수 있어. 다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가. 스탈린그라드 광장은 굉장히 큰 광장인데 그 유니버마크 백화점이라는 걸 메인으로 잡고서는 마을 같은 거 그거를 좀 함축시켜갖고 한 베이스에 담아봤어요. 지금 보면 정찰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설정을 해갖고서는 이 건물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독일군이랑 소련군이 만나서 지금 격렬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야거 동상이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동상이거든요. 전쟁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파편이 손상되어 있는 모습인데 탱크는 원래 있는 작품. 그쵸. 원래는 정상적으로 조립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도색을 다 한번 싹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친구들. 지금 이런 상황을 급하게 알리는 그 친구가 여기 뒤쪽으로 또 이어져요. 이 뒤쪽에 있는 스토리로. 이게 그 유니버마크 백화점 내부고요. 여기 지하에서 이제 실제로 아마 그때 전쟁 패전을 아마 여기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층마다 이제 군, 그 독일군 장교들이 뭔가 대치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친 군인들, 긴박하게 어떠한 그 내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모습들 그런 거 있고, 이제 아까 그 군인이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뛰어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서로 대치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제 맨 위에서는 저쪽에 있는 정면에 보이는 독일군 감시하고 보초를 그렇게 서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아래층에서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 중에도. 이제 마지막 여기는 좀 장교급처럼 보일 거예요. 약간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전쟁을 딱 보면 단순히 이제 그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서로 대치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민간인들의 또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편적으로 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 저녁상을 차려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 들어오는 거구나. 네. 스토리도 중요한데요. 인형을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찾고 정 안 되면 약간 개조를 조금씩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의복 같은 거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겨울옷을 원래 이게 겨울옷이 아니었어요. 코트 같은 걸로 해서 다 입혀주고. 이렇게 보면 고드름도 있어요. 이게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보면은 약간 건물이나 이런 데 물기가 좀 남아있게끔 번지 이렇게 그런 효과를 조금 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부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품들도 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소품들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무결에 지나갈 수 있는 소품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소품들도 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놓여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 편이에요, 항상.